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. 지자체들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.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나주의 한 금융기관 창구. 나주사랑 상품권 25만 원어치를 사면서 22만 5천 원을 지불합니다. 당초 8%였던 상품권 할인율이 6월 말까지 상향됐기 때문입니다. 나주시는 한시적으로 석 달 동안 나주사랑 상품권을 10%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. 지역 안에서 소비를 활성화시켜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. 소비자들은 한 달 최대 한도인 70만 원어치를 살 경우 지난주까지는 64만 4천 원을 내야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보다 14,000 원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. 할인율이 또 8%하고 또 10%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문의를 통해서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그런 수요층들이 새롭게.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도 올 상반기 모두 집행됩니다. 당초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 원씩 나눠 지급하려 했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기를 앞당겼습니다.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농어민들한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 이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